야, 정말 먹을거리가 질비합니다. 촘촘히 팍팍팍 박혀 있는데 눈을 뗄 수가 없네. 야, 아니 이게 전통시장에 이렇게 비커번쩍한, 오, 뭐 들어가 봐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멋진 집이 있어. 와, 여기는 뭘 파는 곳이에요? 저희 꼬치 전문으로 팔고 있어요. 꼬치? 네네, 숯불꼬치. 아, 숯불? 오, 손님들 많이 오세요? 네, 이제 곧 오픈이어서 주말에는 항상 꽉 차고. 꽉 차고? 네네. 오, 맛있다는 얘기네요, 꽉 찬다는 거는. 맛은 보장하는 편. 저도 맛을 좀 봐야 되겠네요, 꼬치. 네. 이 꼬치 맛에 제가 꼬칠지 네. 안 꼬칠지는 모르겠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꽃이 나왔습니다. 오, 꽃이! 야. 종류별로 쫙? 네, 와. 14종. 앉으세요. 14종이나 돼요? 네, 14종. 와, 이 모든 꽃을 시키면 그냥, 와, 그냥 뭐 잔치집이네. 와, 아, 이거 향이 그냥 숯불에 쫙 올라오는데 숯불로 구우신 거예요? 네, 다 숯불로 굽고 있어요. 뒤에서 숯불로 구워서? 네. 오, 구워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손님한테? 네, 맞아요. 와. 근데 이게 여기서 창업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제 작년 4월에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네, 조금 안 됐습니다. 이야,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셨겠네. 네, 코로나 때 시작을 해가지고 네, 손님들이 없다가 끝나고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손님들이 네, 조금 오시니까 네. 뭐 가장 힘든데 이겨내셨으니까 네. 이제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야, 일단 뭐부터 먹어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맛있는 거는 여기 중앙시장이 또 염통이 유명하니까. 네. 염통 이거죠? 네네. 아, 염통을 또 먹어요. 중앙시장이 또 염통을 또 많이 팔잖아요. 싱싱한 네, 거를. 네. 아, 이걸 한번 염통을 갖다가. 소스도 타르 소스 다 저희가 만들고 붙여서 하는 거라 맛있으실 거예요. 예. 아, 캬, 이게 이제 소스를 갖다가. 보통 요거는 기본 맛이고요. 어. 기본 이제 타르 소스고 요거는 마요 소스. 아, 요거 네, 요거는 이제 매콤한 매콤한 거. 불닭 소스. 불닭 소스. 네, 네. 염통이 싱싱해서 그런지 만주르는 뭐 딱이네. 그죠? 야, 14개 정도 되니까 또 마늘도 제가 좋아하거든. 네. 야, 또 소스를 입힌 거죠, 지금이? 네, 지금 다 입혀져 있는데. 간이 과하지 않으면서 괜찮네.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김치 삼겹 말인데 이제 삼겹 안에 김치 말은 거. 아, 삼겹 안에 김치. 네, 네. 느끼함을 좀 잡아주겠네. 오, 이거는.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굉장히 맛있죠. 괜찮네. 네. 이게 단품으로도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이에요. 삼겹살에 김치 싸먹는 느낌이에요. 삼겹살에 김치 싸먹는 느낌인데, 그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한 입에 쏙 들어가면서, 딱 씹는데, 아, 싹! 그러면서, 그 안에, 삼겹살이 네. 쫙 나오니까 오, 괜찮은데요? 개발하신 거예요 직접? 이게 이제 뭐 형이 친형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주방 쪽은 친형이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메뉴 같은 거 이렇게 맛 같은 거 네. 같이 또 먹어보면서 회의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꽃이 괜찮은데? 그거 딱 먹는 순간 그냥 침이 빵 나오면서 오 괜찮아지네요. 감사합니다. 또 좀 자랑하고 싶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는 또 맛있는 거가 이제 삼겹말이가 조금 맛있긴 해요. 그래서 팽이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 팽이. 네. 안에서 육즙이 터지실 거예요. 이거 여기? 네. 이야, 팽이 이제 버섯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안에 팽이 버섯을 그냥 꽉 감싸고 있는데 씹으니까. 와, 육즙이 그냥 팽 도네, 입안에. 네, 육즙이 터집니다. 아니, 이거 팽 돌아. 네. 이것도 괜찮은데요? 네, 이것도 많이 나와요. 김치하고 요거하고 괜찮네. 네.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하세요? 아니,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나머지는 비슷한데, 기본이 이제 닭꼬치다 보니까, 닭을 제일 많이 드시는데. 이게 닭꼬치? 네. 숯불로 구우셔가지고,
먹기가 아주 수세구워야 또 맛이 또 풍미가 살아나거든. 네, 또 향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파들 또 송송 썰어놓으셔가지고 14종만 모둠으로 시켜놓고 그냥 웬만한 술 드시면 뭐 안주로 안주는 그냥 이거 하나 끝납니다. 그럼 이 정도 가격은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요? 네. 와, 괜찮네. 29,000원 저 정도 푸짐하면 와, 아니 뭐 3명 4명에서 이렇게 안주를 충분히 먹겠는데요? 네. 이거? 이거 이제 뭐 나베 같은 거 하나 같이 그쵸. 드시면은 충분한 안주는 충분하고 이제 식사까지는 안 되지만 이제 딱 하나 부시켜서 네네. 아, 그러더나 젊은 사장님이신데 네. 전통시장 안에 이렇게 창업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뭐 시장도 시간 지날수록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 네. 시장 조사도 해봤고. 네네. 이것저것 다 해보고 형하고 이제 다른 시장도 한번 둘러보고 결정을 한. 오. 이 근처에 뭐 연고가 있는 건 아니고 괜찮은 시장을 쭉 돌아보고. 연고는 있어요. 아 어떻게? 네. 어떤 연고? 이제 형의 친형이 장일어른이 오. 이쪽에서 장사를 오래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또 큰 연고가 있네. 네. 그럼 장일어른 집도 계시나요? 장사하시나요? 아니, 지금은 이제 접고 그만 이제 시골 내려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또 여기 계셨으니까 남대로 아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네네 맞아요.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 잘 오셨네. 네. 그나저나도 코로나 때 한참일 때 창업을 하셔가지고 힘드셨지만 지금은 이제 네. 풀려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고 있어요. 야. 네. 근데 그 젊은 사장님이신데 시장에서 장사할 생각도 하셨고 네. 코로나도 이겨내셨고 지금 이겨내고 있지만 네. 어우 당차신 것 같아 보니까 네, 저희... 눈빛이 쏴나 있어. 마스크도 한번 벗어볼까요? 아네 네, 괜히 그랬어. 이제 코로나 이제 끝물이니까 다 벗어. 야 이렇게 미남이야. 코로나에서 마스크가 내려놓고 내려놓고 네. 이제 우리 대화해야 돼. 야 손님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많이 찾아오시고 주말에는 꽉 찬다면서요? 네, 주말에도 꽉 차고 평일에도 거의 한 번은 이제 차는 정도. 가장 좋아하는 게 꼬치 요리예요? 네, 저희가 손님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는 꼬치로. 네네. 꼬치로. 이 꼬치 안 꽂히면 큰일 나지. 꼬치 맛에 다 오면 꼬치입니까? 꼬치, 꽂혀야죠. 네? 네. 어디에 꽂혀? 여기에 꽂혀. 혀에 미각에 꽂힙니다. 야, 그래도 딱 김치 말이 삼겹살은 오 괜찮네. 네.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주 김치가 말려져 있으니까 느끼함이 전혀 없으면서 아삭거리고 고기 아주 괜찮아요. 네, 진짜 술안주로 딱. 그니까요. 좋습니다. 또 이제 꼬치 말고 여기 보니까 메뉴가 요거는 꼭 드셔보셔야 된다. 우리 집에 왔을 때 자랑할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곳에서도 판매하는 것들이 주로 있긴 한데 조금 덜 판매하는 게 토마토탕이라고 있거든요. 토마토탕? 네, 토마토탕인데 이름은 일단 토마토탕인데 해산물하고 돼지고기. 가 들어가고요. 토마토홀도 들어가고 카레도 들어가가지고 오. 이게 드셔보시면 조금 색다르실 거예요. 그것도 좋아해요 손님들이? 네, 손님들이 이거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한데. 아 호불호가? 저도 전국에 있는 거 맛있는 거 좀 먹어봤거든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보면서 네. 네? 호 불어서 먹을지 확 불어서 먹을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네. 야, 그거 한번 기대가 되네. 토마토? 탕! 네. 와, 오, 이 토마토 탕이에요? 네. 와, 푸짐하네. 어우, 카레 냄새도 나면서 이게 어떤 맛일까 기대가 되네. 아니요, 아니요. 설명 좀 해주셔야지. 야, 토마토 탕. 네. 오. 드셔보시지는 못했을 네, 맛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아, 그래요? 네. 한번 야. 드셔보시면. 향은 거의 다, 카레 네. 향이 나고. 이렇게 퍼서 먹으면 되나요? 네네. 이렇게? 네. 자, 맛을 한번. 오. 카레 향이 쫙 나면서. 향은 카레 향밖에 안 나, 지금. 네. 안에 좀 토마토가 더 들어있을 것 같고. 네. 오, 토마토가 좀 덩어리가 좀 약간씩 보이네요. 네. 아, 또 어떤 맛일까? 우와 진짜 찐국인데 이거 그죠? 조금 독특하죠 찐국이야
야, 이거 밥 말아 먹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한 입 타시고는 다 공깃밥 주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네. 공깃밥을 또 말아서 먹으면 진짜 딱 맞는 맛이야. 네, 맞아요. 와, 국물이 진하면서 그냥.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여기다가 밥 말아 먹으면 딱 제격이에요. 네, 맞아요. 와. 시장 하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원하면서. 네. 이야. 지금 토마토하고 커리하고 네. 양배추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이제 각종 야채들하고. 야채가 들어가 있고. 오. 해산물하고 돼지고기까지. 오. 잘 안 보이지만 다 갈아서 넣나요? 네, 이제 조금 잘게 썰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육수가 시원하면서. 진짜 감칠맛이 나네. 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이. 이거 뭐 거의 밥에다 말아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그 되면서 식사 대행도 되면서 그냥 국물 먹어도 시원하고 괜찮네요, 이거. 뭐 괜찮네. 개발하신 거예요? 이제 형이. 아직 오. 괜찮네, 괜찮네. 야. 이거 한번 맛보신 분들은 세트를 시켜서 딱 드셔야 되겠네. 네, 보통 꼬치랑 딱 이거 드시면 푸짐하게 또 드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느끼하니까 이거 네. 딱 들어가준 거 딱 잡아주면서 네. 약간 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네. 말아서 먹으면서 안주 겸 공복기도 좀 채우면서 아, 이거 딱이네. 오, 매력 있는데요? 감독님 어떤 맛인가 궁금해 죽겠죠? 카메라 감독님이 궁금해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숟가락은 없죠? 네, 제가 하나 가져가요. 있을 수 없으면 끝났어. 자, 우리 또 청년 창업자들께서 많은 분들이 또 전통시장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잘 해체를 나갔단 말이에요. 네네. 앞으로 어떤 게 와도 뭐 전혀 겁이 안 나시죠? 네, 무섭지 않아요. 코로나도 뭐 이겨냈는데 뭐.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뭐. 네. 많은 우리 앞으로의 고객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네. 자랑 한번 하세요. 저희 꼬치집. 아, 그럼 저희 꼬치 한번 드셔보시면 미각에 꽂히실 겁니다. 끝났어요. 네, 끝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와서 드셔보시면 괜찮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가성비가. 이거 신메뉴. 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 한번 드리는데 네. 보시면 세트로 해서 드셔보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더풀 내 고향 음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것도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함께 응원 한번 할까요? 원더풀 내 고향!